돌아온 또 캐리그토 2023 충북 청주 그리고 김천 상무가 만났습니다. 출전 선수 살펴보죠. 1차전에서 선방쇼 펼쳤던 류원호 골키퍼가 오늘 계속 지키고요. 이한샘, 김원균, 홍원진 선수입니다. 그리고 김지훈, 장혁진, 피터, 김명순, 파울리뉴, 김도현 선수가 나왔고요. 최전방에는 조르지 선수입니다. 김천 상무입니다. 문경건 골키퍼가 오늘 올 시즌 처음으로 문을 지킵니다. 박민규, 임승겸, 이상민, 강윤성 선수고요. 김진규, 원두재, 이영재 선수입니다. 최전방은 쓰리톱 조영욱, 김지현, 김민준 라인입니다. 지금 매치볼 키즈가 심판에게 볼을 전달하는데 바로 이 최민호, 지금 최윤경 감독의 아들이죠. 샤이니 네. 민호입니다. 민호. 네. 아주 홍보 대사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K리그 2 공식 홈 경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자, 살림꾼입니다. 자, 좋은데요, 좋은데요. 최고! 그러나 깃발이 네. 올라갔습니다. 자, 아쉬운 그렇죠. 사이드가 됐고요. 볼의 방향. 아,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장면이네요. 네. 많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발에 얹혔는데 김원균 선수였죠. 조용 선수 충북 청주 입장에서는 경계해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 1라운드에서도 득점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자, 자 네, 피코 자, 열리네요. 앞에 열렸어요. 슛! 골대를 맞춥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살아있어요. 깔아줍니다. 패칭됐고요. 왼발 슛! 김도현! 이번에는 나갑니다. 와, 놀라운 장면 두 개가 지나갑니다. 그런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를 지금 뭐 원두재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프로를 주고 있습니다만은 자, 자 좋아요. 자 이영재. 이영재 쪽입니다. 직접 슛! 골! 이영재입니다. 원샷 얻길! 원더골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케인의 능력에 정말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자연스러운 어시가 됐고요. 왼발. 와, 엄청난 골이 나왔네요. 네. 자 유원호 골키퍼도 방향을 해서 뛰어 저 다이빙을 했긴 했습니다만은 워낙 강력한 슛이었고 우리 커브를 그으면서 네. 정말 골키퍼로서는 막기 힘든 네. 오늘의 첫 번째 골이 이영재 선수 발끝에서 나왔네요. 네. 김천 상무가 그 중앙 거의 흔들림이 없거든요. 네. 특히 원두재라든지 이영재 선수가 워낙 그 노련하게 그 중앙 미드필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측면에서 그렇죠 오른쪽 측면 또는 왼쪽 네. 측면 이런 이용할 필요 있습니다. 자 김명순입니다. 중앙 쪽으로 짧게 갑니다. 자 김명순 띄워서 올려줘 골! 조르지 선수입니다. 자 코너킥이죠. 탄력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코너킥 세트피스도 좋은 기회입니다. 뒤쪽으로 갑니다. 헤더! 건너냈습니다. 자 문 앞에서 건너냈고요. 흘러나온 볼 피터 쪽 슛! 나갑니다. 자 이건 아주 결정적인 기회인데요. 네. 떨어지는 볼이 자신의 발 밑에 떨어졌거든요. 자, 이 네. 장면에서 실점을 하고 있지만 박스 안쪽에서 좋은 기회를 맞았던 순간이었고요. 오, 자, 볼 살았어요. 박겨냈습니다. 조르지 오른쪽 갑니다. 조르지 오른쪽 박스 안쪽 슛 대각점 빗나가네요. 나갔습니다. 직접 한번 노려봤어요. 힙슬 입에 물고 타임아웃 됐습니다. 전반전 45분 김천 이영재 선수의 중거리 원더골로 1대0으로 앞서가면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김천입니다. 오른쪽으로 길게 한번 뿌려줍니다. 페달 일단 터치까지는 됐고요. 발목을 아 축구화까지 벗었네요 네. 지금 네. 발목을 좀 자, 빼네요. 김천 상무는 네. 네, 그렇죠. 권창훈 선수가 투입이 네. 되네요. 추가 득점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선수 교체로 보여집니다. 네. 자, 문상률 거쳐서 장영진처럼 그렇죠, 네, 김지훈 나와요. 공격 가담합니다. 자, 앞으로 잘라줬습니다. 자, 파울리뉴. 파울리뉴. 자, 비어 있어요. 적 때문에 때리질 못하고 그대로 골라 때린 것이 나갔습니다. 그 전에 옵사이드. 그렇죠. 파울리뉴 네. 선수의 리턴 패스 상황에서의 옵사이드 키가 올라간 장면이고요. 네. 항상 축구의 기본적인 게 볼이 오기 전에 주변을 살펴라 이런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충실한다라면 충분할 네. 수 있습니다. 자, 왼쪽 열렸는데 들어갔어요. 그렇죠. 들어갔어요. 왼쪽으로 뚫고 들어갔다. 두 명이 에워섭니다. 방향 바꿔놓고 깔아줍니다. 기회가 왔어요. 슛! 하늘로 갔습니다.
하는 순간 좀 중심이 들려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아, 저 볼을 어. 네. 이한샘 잘게. 자, 이런 건 위험해요. 네. 자, 빠르게 오, 가죠. 자, 조용욱, 조용욱. 조용욱 쪽, 조용욱 박스 자, 근처 접근 오른발 걸립니다. 아무래도 충북 청주가 계속적으로 공격 횟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안정된 수비 이후에 역습을 노릴 수 있는 김천 상무인데 네. 자 한번 코너킥 보시죠. 낮게 가죠. 헤더. 자 세컨볼 이영재 역습 갑니다. 역습. 자 조르지는 오른쪽으로 세도 왼쪽에 파울리뉴 왼쪽 좋으냐 파냐 파울 파울리뉴 파울리뉴 박스 쪽 아. 어깨싸움에서 밀립니다. 자 지금은 강민선 선수의 끝까지 했었던 수비 위치를 잘 지켜줬고요. 네. 전 공격 뒤에서 압박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연결됐습니다. 공격 셋 넷 다섯 명 합류합니다. 자 조르지 패싱 오른발로 오른발로 때립니다. 아~ 나갔습니다.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밀어냈던 수비가 좋았고요. 아 그 전에 또 네 네, 슈팅은 됐네요. 자 입구리 다시 한번 돌면서 슛 불절됐습니다. 한 번의 기회였는데요. 그렇습니다. 공격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너킥 높게 뒤쪽 헤더 옆쪽입니다. 완전히 떴는데요. 지금은 상당히 아쉽겠어요. 김지현 선수 아쉬움이 네. 남는 그런 본인 스스로도 안타까운 모습이네요. 네. 자, 또 잘라내나요. 오, 위험한 동작이었는데요. 피터 선수 아, 지금 그 전에 지금 조용 선수가 아닐까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오, 자, 넘어져 있죠. 몸 동작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은 듯한 오, 아, 지금 예. 자 그렇죠. 충격을 받은 듯한 그런 부상으로 보여집니다. 이 장면이었을까요? 떨어질 때 아, 지금 떨어지면서 조용 선수가 아니고요. 네, 착자는 발목이나 무릎 쪽에 지금 네. 뭔가 데미지를 받은 걸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왼쪽 어깨로 보여집니다. 네, 그쪽이네요. 아마... 네. 네. 자, 권창훈 안쪽으로 이제 휘어져 들어가는 킥이 나올 것 같은데요. 바로 가는데요? 안쪽으로! 오, 직접! 네. 직접 갔어요. 어떻게 보면 권창훈 선수는 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킥이었고요. 직접 슈팅도 노려볼 수 있는 지금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직접 저렇게 노린 걸까요? 자, 왼쪽 측면에 자, 김재훈 쪽이죠. 아, 김지현 선수 네. 뭐 김지현 선수네요. 80분이 넘어간 시간임에도 지금 좌우로 많이 네.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왼발 아, 반대쪽 정치인을 봤어요. 권창훈 권창훈 대봤습니다. 왼발 슛 오 벼락 슛이 나왔습니다. 권창훈 자 문상윤 자 벗겨내질 못했어요. 벗겨내질 못했고요. 다시 한번 김명순 쪽 흰색 수비수들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자 중앙 쪽 골키퍼 경하 오, 자 전했고 이거 네 골키퍼 그렇죠. 지금 충돌로 넘어졌어요. 네. 문경건 선수입니다. 그 사이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올 시즌은 출장계가 좀 훨씬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올 시즌 이제 뭐 2라운드입니다만 오, 자, 자, 김지현, 김지현 기어왔습니다. 깔아줍니다. 자, 일단 페널티에 불었어요. 네. 그 전에 휩쓸이 울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 볼을 줬을 때 수비가 뒤쪽에서 아, 밀었다라는 네. 그런 최승환 주심의 판정에 의해서 페널티킥이 선언이 네. 됐습니다. 정상적인 판정이라고 지금 그렇습니다. 네. 네. 판정이 났네요. 선, PK 선수들에게도 네. 차기 전에 들어오지 말아라 네. 라는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페널티킥이 주어지겠습니다. 네. 자, 추가 득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김천 달려들면서 슛! 들어갑니다. 쐐기골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만에 골을 터뜨리면서 통산 27호 올 시즌 첫 골을 PK골로 뽑아냅니다. 자, 1분 남짓 남아있죠. 길게 쏴줍니다. 파울이 쪽을 겨냥했습니다. 자,
자, 볼 왼쪽. 살았어요. 자, 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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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왼발로 그냥 때릴까요? 때립니다. 올라갑니다. 나갔습니다. 자, 골킥. 힙을 울리면서 역사적인 충북 청주 홈 개막전이 끝났습니다. 0대 2로 오늘 홈 개막전에서는 충북 청주가 1강 김천 상무에게 패했습니다. 이기진 못했지만요. 골을 기록하진 못했지만 그 몇 차례 아주 위력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면서 골 크로스바도 때렸고요.